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가 있고 겨울은 3개월입니다. 그 3개월 동안은 밭에는 아무런 식재료가 없어요. 겨울에는 바다의 수온이 내려가니까 바다에서 나는 해초로 음식을 합니다. 제일 주 해초가 뭐냐? 미역. 바로 여기 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김을 가지고 장아찌를 담아볼게요. 김, 장아찌. 자. 이 김을 손으로 살살살살 해서 손질을 해놓습니다. 뒤 따서 손질을 해서 자 가위를 가지고 를 반을 썰어서 4등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대추입니다. 대추. 이게 밤입니다. 밤. 생강입니다. 세 가지를 같이 해서 여기다가 고명을 얹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로 곱게 채를 썰어서 이런 생강입니다. 생강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추도 같은 으로 채 썰어 놓고 이거는 밤입니다. 밤. 밤도 같은 크기로 채를 썰었습니다. 김이 말라서 차로움하게 만들려면 양념 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양념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여기에 직간장 넣고 장아찌는 짭짤함해야 됩니다. 오미자청입니다. 오미자청을 넣고 여기에 조청을 넣습니다. 조청. 서 젖어 줍니다. 같이 혼합이 되면 물을 조금 넣어서 농도를 맞춰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젖어 주고 여기에 윤이나라고 오늘 짭짤 달달해야 되니까 설탕을 오늘 처음 넣어줄 겁니다. 설탕을 처음 반 티만 넣어서 달달한 맛을 일으켜줍니다. 자, 바글바글바글바글 끓여줍니다. 바글바글바글 끓일 때에 오늘 여기에 간장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바글바글 끓습니다. 조금 다리듯이 하고 깨소금을 넣어줍니다. 깨소금. 깨소금을 넣고
참기름을 넣어서 고소한 맛을 내줍니다. 나머지 불에서 은근히 달여줍니다. 이렇게 바글바글 끓은 간장을 좀 한 소끔 식혀줍니다. 자, 한 소끔 다 식혀서 식어지면 김이 나지 않습니다. 이 식었을 때 썰어준 양념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대추 넣고 생강 넣고, 생강이 좀 많으면 더 맛있어요. 생강을 많이 넣어줍니다. 생강 넣고 이게 밤채도였습니다. 밤채 넣고 실고추, 고추를 아주 실같이 곱게 썰어서 말려줍니다. 이렇게 김을 넣고 한 끼 한 끼 또 김은 서너 장씩 해도 간이 들어갑니다. 한 장씩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간을 묻혀서 넣고 캐캐로 위에 양념을 얹어줍니다. 자.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김 장아찌를 완성했습니다. 짭조름한 김 장아찌는 밥도둑이에요.